2021 방콕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파견 킥복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1차전 대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드코너의 리스펙트 킥복싱 난디네르든 선수 마이너스 75kg 풀컨택 참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6강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16명 중에서 이제 11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8강은 부전승으로 올라왔고 이제 4강전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코너 선수와 풀컨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난디네르든 선수가 이렇게 포인트를 따려고 하는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 대회에 특화된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빈틈을 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로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복싱 위주로 거리를 좁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복싱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복싱 뭐 실력이야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요즘에는 킥까지 장착돼가지고 뭐 전성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수환 선수와 K1 룰도 K1에서도 무대를 뛰어서 하이킥을 맞고 졌던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부터 했으면은 이수환 선수랑 했을 정도면은 정말 옛날부터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런데 지금 요 4강전까지는 이겼는데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난디네르든 결승을 진출해서 결승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주먹 부상을 때리다가 주먹 부상을 당해서 사이코 피플스 선수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골절이 뼈가 두 개나 골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제대로 기량도 못 펼치고 영상도 저보고 결승전 영상은 자기 창피하니까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준결승까지만 경상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6강 경기에서 이제 두 경기만 리뷰를 하는 거고요. 결승전 경기는 2분 3라운드 했는데 아무래도 오른손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2등에 머무르고만 난디네르든 선수입니다. 처음 아마추어 킥복싱은 또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010년부터 대한 킥복싱협회 있었는데 뭐 그때부터는 경기를 한 걸 못 봤으니까 뷰렌저력 선수는 제가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했던 거 2013년도에 선수로 나와서 4등인가 했던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난디네르든 선수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시합을 자기 나라에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첫 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와코 대회는요. 그래서 어쨌든 멋있는 발차기로 또 점수를 많이 따줬고 그리고 뭐 아직 뭐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1분 30초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따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프로에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어쨌든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